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연습곡 마포종점을 강의하겠습니다. 자, 이 곡은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장착하셔야 원곡과 같은 키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의 목소리에 따라서 카포를 빼고 연주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뭐 1프렛 연주 놓고 연주를 하셔도 되고요. 노래하기 편한 위치에 카포를 장착하고 노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곡의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49마디까지 연주하시고요. 다카포 알 코다가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. 쭉 연주 전주 겸 간주 다시 하신 다음에 2절까지 하시고 48마디에 2 코다가 있으니까 코다가 있는 50마디로 건너가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곡도 전형적인 기본적인 트로트 주법입니다. 쿵짝 쿵짝 이렇게 되어 있죠. 자, 스타카토를 하면 자, 새끼손가락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. 자, 그러면 이제 기본 주법과 약간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마디 보겠습니다. 쿵, 짜자, 쿵, 짜, 이렇게 나와있죠. 자, 스타카토를 하면. 자, 두 번째 마디랑 이어서 보겠습니다. 자, 스타카토. 자, 여섯 번째, 일곱 번째 마디도 앞과 같습니다. 스타카토 적용해서. 자, 열 번째, 열한 번째 마디도 같습니다. 스타카토 적용해서. 자, 24, 25마디도 똑같습니다. 스타카토 적용을 해서 자, 32, 33마디입니다. 여기는 A 마이너, C 이렇게 되어 있죠. 스타카토를 적용해서 41, 42마디입니다. C 코드, G7 코드입니다. 자, G7 코드 부분은 8분음표를 짧게 스타카토를 해야 됩니다. 하나, 둘, 더 느리게 해보겠습니다. 하나, 스타카토까지 해볼까요? 자, 마지막 이제 48마디 그 다음에 50마디입니다. 2코다로 넘어가는 상황이죠. 끝나는 50마디 부분은 스타카토 8분음표 그 다음에 8분 쉼표 그 다음에 4분음표 느림표가 있죠.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스타카토를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.